말씀 중에요. 이방카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 의상과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춥다 보니까 뭔가 방 안에 좀 신경 써서 코트 같은 것들을 입고 오는 모습인데요. 예. 평소에 워낙 이제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막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In South Korea with the U.S. delegation.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ank you for the kind welcome. We're excited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veral wonderful days. Thank you. 네, 뭐 지금 뭐 소감을 밝혔는데 우선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정말 좋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그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팀을 가서 응원할 것이고 한국이 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을 쓴 것에 대해서 큰 공헌을 높이 산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특히 북한에 대한 그 북미 대화를 하느냐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는데 네.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것이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차량에 이방카가 탑승을 했군요. 보통은 세단, 승용차에 이동할 줄 알았는데 SUV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죠. 자동차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여러 가지로 뭔가 저 부분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나올 때 보면 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차를 보니까 80cm예요. GM 마크가 있는 게 좀 전 인상적인데요. 지금 예. 한국 GM이 철수를 하느냐 이런 철수론 얘기가 나오는데 GM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다. 이게 뭔가 메시지를 좀 주려는 거 아닌가. 사실 한국에 왔을 때 통상 문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방카가 타는 차 뭐 저런 거에도 하나하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번호를 보면 001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그 미국 차량이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있는 건 021은 이제 그 차량 이제 번호 여러 개 있으면은 그 하나씩 번호를 매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사관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장신입니다. 이방카는요. 장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워싱턴에서의 의상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내에서 어떤 의상을 좀 갈아입은 것 같고.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방카가 옷을 어떤 게 입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옷 하나하나에도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드린 거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돼서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될지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시 55분부터 진행되는 청와대 상춘제에서의 만찬은 어떤 패션과 어떤 걸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방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은요. 이방카 방안 그리고 이방카 방안과 함께 이제 북한에서는 김영철이 또 넘어오게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정치권의 오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부국장께서는 이방카 오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으십니까? 저는 일단 키가 워낙 크잖아요. 늘씬한 역시 모델 출신이 180cm입니다. 네. 아, 역시 그게 딱 눈으로 바로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국에 와서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걸 첫 마디에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 올림픽 얘기만 지금 했잖아요. 한국 사람도 여기 와서 아주 기쁘다는 얘기하고 같이 그런 거 보면은 예. 북한에 대한 어떤 뭐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처음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한국에서의 행보의 전체적인 그런 기조를 저 공항에서 첫 마디가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씩 번호를 매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사관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장신입니다. 이방카는요. 장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워싱턴에서의 의상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내에서 어떤 의상을 좀 갈아입은 것 같고.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방카가 옷을 어떤 게 입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옷 하나하나에도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드린 거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돼서 호텔로 이동을 하게 될지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이동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시 55분부터 진행되는 청와대 상춘제에서의 만찬은 어떤 패션과 말씀 중에요. 이방카가 모습을 드러낸 것 같죠?
예.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 의상과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좀 춥다 보니까 뭔가 방 안에 좀 신경 써서 코트 같은 것들을 입고 오는 모습인데요. 예. 평소에 워낙 이제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막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In South Korea with the U.S. delegation. We are very, very excited to attend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cheer for Team USA, and to reaffirm our strong and enduring commitment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ank you for the kind welcome. We're excited to be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veral wonderful days. Thank you. 네, 뭐 지금 뭐 자동차죠? 자동차를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여러 가지로 뭔가 저 부분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나올 때 보면 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차를 보니까 80cm예요. GM 마크가 있는 게 좀 전 인상적인데요. 지금 예. 한국 아. GM이 철수를 하느냐 이런 철수론 얘기가 나오는데 GM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다. 이게 뭔가 메시지를 좀 주려는 거 아닌가. 사실 한국에 왔을 때 통상 문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카가 타는 차 뭐 저런 거에도 하나하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번호를 보면 001로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그 미국 차량이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있는 건 021은 이제 그 차량 이제 번호 여러 개 어떤 걸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방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권은요. 이방카 방안 그리고 이방카 방안과 함께 이제 북한에서는 김영철이 또 넘어오게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정치권의 오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부국장께서는 이방카 오늘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떤 게 가장 좀 인상 깊으십니까? 저는 일단 키가 워낙 크잖아요. 늘씬한 역시 모델 출신입니다. 180cm입니다. 예. 아, 역시 그게 딱 눈으로 바로 눈에 띄고요. 꿈을 밝혔는데 우선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정말 좋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그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팀을 가서 응원할 것이고 한국이 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을 쓴 것에 대해서 큰 공헌을 높이 산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특히 북한에 대한 그럼 북미 대화를 하느냐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기됐었는데 네.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것이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사실 전 저 차량에 이방카가 탑승을 했군요. 보통은 세단, 승용차에 이동할 줄 알았는데 SUV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